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한성민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이랑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다가요, 여행을 이곳저곳 좀 다니다 보니까 자연이나 생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까 하다 보니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있어서 그림책 작가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이나 생태에 관련된 책들을 해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만난 동물들이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을 저만의 생각으로 그림책으로 담았던 조용한 밤이라는 책이 있고요. 공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도 많이 더안 좋아지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담은 빨간 지구 만들기, 초록 지구 만들기라는 책도 있고요. 해양동물들이 위기에 놓인 것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우연히 만나서 서로 대화해 나가는 방식의 안녕 만나서 반가워라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네, 조용한 밤은 아프리카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물 웅덩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어요. 사실은 픽션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자가 물을 먹고 가는 장면만이고, 그 외에 다른 장면들은 제가 이제 레이어만 조금 변화시켜서 그때 봤던 것들을 그대로 담은 책인데요.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니까 서로 돕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저들처럼 서로 돕고 혹시 약자나 이런 작은 동물들을 위해서 돕고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담은 아프리카의 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림책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페이퍼 커팅이에요. 그 전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그래픽 디자인 할 때는 오일 기반이나 뭐 석탄 기반의 화석 에너지나 화석 연료에 해당하는 것들의 재료를 써왔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하면서 환경이나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배제한 후 혹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시에 많이 찾아봤던 책들 중에 안데르센이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그래픽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페이퍼커팅을 좀 접해봤는데요. 페이퍼 커팅을 하다 보니까 얇은 종이를 사용해야 돼서 나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색칠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게 쓰고, 또칼한 자루로 그림을 다 만들어서 선과 면이 동시에 표현이 돼서 그런 게 되게 그래픽적으로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퍼 커팅을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커팅으로 원화 작업은 다 하고, 책으로는 인쇄가 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만나보는 독자나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페이퍼커팅으로 굳이 했어, 힘들게 컴퓨터로 하면 간단히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페이퍼커팅을 하고 나서 이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손목이나 그 각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만 꺾이면서 끝을 맺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작업들이라, 이게 단지 저는 페이퍼커팅으로 한 거고 독자분들은 그냥 그게 페이퍼커팅이든 아니든 좀 편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 혹시 더 재미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림책에 대한 전시들이 전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보시면 더 많은 재미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딱히 특별하지는 않고요. 지금 해오던 거 그대로 해나가고 싶어요. 계속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가까이 혹은 더 멀리서 네, 그걸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혹은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종종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 관심 분야에 귀를 열고 네, 마음도 열고 네,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네.